산에 가면 아토피가 나을 수 있다는 얘기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토피뿐인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산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판단은 여러분께 달려있지만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산에 올라와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더니 자기도 모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산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물과 채소들을 직접 갈고야 하니까 운동도 겸사겸사 할 수밖에 없고요.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잘 싸게 되고 또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일찍 자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게다가 자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까지 완전히 비우고 산생활을 시작한 거니까 뭐 여러 사회생활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요. 그렇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턴트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한 일주일 있는다고 낫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적절한 운동까지 병행해 준다면 아마 질병을 낫기 싫어도 나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답잖고 정말 단순한 건강 원리는 요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삶의 진리입니다.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 선생님께서도 약보, 식보, 행보, 심보에 대한 네 가지 건강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사회상을 포기하고 뭐 산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머리로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을 건강하게만 할 수 있다면 제가 호전되었던 것처럼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정말로 그 질환이 나은 이유가 그 제품 덕분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예 면역질환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면역질환에 좋다는 것만 이제 찾으면서 그렇게 의존하고 낫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이네 막 저것 때문이네 남 탓 제품 탓 하지 마시고 자기의 이제 생활 패턴에서 면역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찾으셔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말 법칙 기억나시나요? 이전 영상들을 정리해 드리면서 영역별 비중에 대한 가설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면역질환은 식단 조절, 그리고 배변 습관, 운동 강도, 환경 관리, 생활 패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영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각 영역은 호전 한계치가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아무리 100%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운동을 해야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영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운동과 환경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고 식단을 아무리 열심히 조절해도 생활 패턴이 엉망이라거나 스트레스를 갑자기 이빨이 받으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식단 조절과 배변 습관은 아토피가 호전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운동 강도와 생활 패턴은 호전이나 악화의 시너지 효과를, 그리고 환경 관리와 스트레스는 아토피가 악화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모든 영역이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지만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을 때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 영역마다 다릅니다. 영역별 비율을 굳이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식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체의 과잉 열과 독소를 만들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니까요.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배변 습관과 생활 패턴까지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상태가 좋아질수록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아토피 중증 상태에서는
호전 역책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식단 관리 하나만 제대로 해줘도 어느 정도까지는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호전 역책값이란 피부가 회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아토피가 호전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넘기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의 호전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을 열심히 관리했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거나 뭐 햇빛을 너무 많이 쬐었다거나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든지 스트레스를 갑자기 너무 많이 받았다거나 잠을 많이 못 잤다거나 하는 등 특정 요소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아토피가 심해지는데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약은 절대로 임의로 끊거나 남용하지 마시고 제가 올린 영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피부 상태가 정체되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호전 역책값을 기준으로 일정한 바운더리 내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보습제를 사용한 전후의 모습과 아침, 저녁 시간대에 따라서도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좋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일부입니다. 아토피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시간이 지나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만 볼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도 피부 상태가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인체 내부 장기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토피 낫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몸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토피 관리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제 영상들 다 보셨고 이 그래프까지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은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거고요. 남은 것은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제 아토피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히 기록하시면서 이 방법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은 낫기 싫어도 나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가 뒷받침되어야만 하는데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수 있으시다면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반갑다, 마음아. 문제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요. 아, 나는 의지가 부족해. 아, 나는 진짜 의지박약인데. 아,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와, 난 저렇게 못한다. 난 저러고 못 산다. 이렇게 아예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도 하고요. 아, 역시 나는 안 돼. 아, 역시 나는 안 돼. 자책하고 포기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즘 세상은 뭐 그냥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검색하기만 하면 웬만한 정보들은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 그죠? 사람마다 재능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라도 이 꾸준히 할수 있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잘하게 돼 있어요. 실력이 늘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로 포기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편으로 공부나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 영상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죠. 그러면 그 영상들에서는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뭐 강한 멘탈을 가지고, 더 강한 멘탈을 가지고, 더큰 의지와 막더큰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당신은 노력을 안 해서 노력을 안한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아, 진짜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냐고요. 안 그래요?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밥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남들한테 100번, 1000번 이런 얘기들 들어봐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자괴감만 들 거예요. 진짜 독하게 내가 목숨까지 걸고 해봤자 다 그때뿐이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명언이나 좋은 글귀들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는 순간에는 뭐라도 이렇게 막 깨달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얘기 같거든요. 깨달음은 자기가 직접 삶에서 체화를 시켜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거지 남이 깨달은 이야기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한다고 해서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부터 열까지 숟가락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신다면 될 놈만 된다는 패배적인 마인드와 자기 방어 기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똑같은 패턴과 일상이 반복될 겁니다. 동기부여 영상이나 짤막한 명언이나 글귀가 인생을 막 이렇게 뒤흔들 정도로 가슴을 찌르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시면서 어디서부터 막힌 건지 살펴보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 마음이 내 거라고 해서 그 마음을 자기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후견 지명이 있는데요. 원래는 모르고 있었지만 결과를 알고 난 이후에 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뭐 이렇게 현명해지는 경향성입니다. 무언가를 그냥 한번 보고 듣기만 하면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현상인 거죠. 마음 관리를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기만하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의 발전이 없거든요. 콜라드 로렌츠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말했다고 해서 들은 것은 아니다. 들었다고 해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 동의했다고 해서 기억한 것은 아니다. 기억했다고 해서 적용한 것은 아니다. 적용했다고 해서 행동이 변한 것은 아니다. 머릿속으로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그거를 실천을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면의 성장은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나아지기 위한 피드백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개인마다 맞닥뜨리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성장 맡고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 선입견, 완벽주의 같은 비합리적 신념들을 수정해야 된다거나 불안이나 걱정, 우울 등의 감정을 다루는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토피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심리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아토피를 관리하는 원리가 있듯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 아토피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마음 관리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마음이란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둘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셋째,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고 사전에 나와 있네요. 추가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이론이란 신념, 정서, 지각, 의도 등 정신 과정에 대한 인식을 뜻합니다. 개인의 인지 능력이 발달할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욱 유연해지죠. 이 인지 능력은 보통 피아제나 비고스키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라서 그냥 아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가정이나 학교, 뭐 어디서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뭐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만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심리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마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특정한 시기에 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향이 특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누구도 알려준 적도 없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스스로 터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그냥 상태에 따라서 각성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공부가 너무 쉬웠어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식단 관리? 그게 왜 어려워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아, 진짜 얄밉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서야 각성한 덕분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동기부여 영상이나 뭐 리뷰, 후기 영상들은 대부분이 그냥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진짜 핵심은 마음가짐인데 말이에요. 보통은 그냥 자기 개발에 별 관심이 없다거나 와 나 진짜 죽겠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닌가요? 우리가 심리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고 자기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작심삼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지식을 그냥 쌓기만 하면 생활 패턴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그냥 문자로 이 자전거나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냥 문법을 머리로 아는 거랑 듣는 거랑 입으로 말하는 거에 이 영역이 서로 외국어라는 공통 영역에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은 서로 다르듯이 문제에 접근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고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살펴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직면에서 부딪혀보는 거예요. 주저앉을 때마다 새로운 방법만 계속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반복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건데요. 앞으로 심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신다면 이 작심삼일의 늪에서 벗어날 구멍이 보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변화의 시발점은 의제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고요. 습관이 형성되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이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서 몸소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방법만 아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에 달려 있거든요. 이 동기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이고요. 결국 삶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동에 대한 한두 가지 방법만 안다고 해서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생각과 감정은 달라요.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내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을 자극한다고 해서 생각과 행동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고요. 대부분의 짤막한 동기부여 영상들은 이 사람의 감정만 자극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영상만 보고 진짜 자극받아가지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감정은 이렇게 부추길수록 상처받기 쉽습니다. 최소한의 의지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도 꾸준히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엉뚱하게 의지 탓이라고 자책하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 마음 관리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마음 관리란 삶을 관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를 성찰하고 이해하면서 내면을 다지는 체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욕이나 의지만 불태우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기를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의식, 인지와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끝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도 어린 제가 감히 여러분께 뭐 인생을 가르치는 뭐 이런 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삶을 관조하면서 이 아토피를 극복해 왔는지 그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왔던 것처럼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토피에 대한 얘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뵈려고 해요. 이 심리학은 모든 학문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보니까 뭐 딱히 정해진 분야는 없는데요. 아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정말 쇼킹한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